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파하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파하십시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능해졌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신지 알려야 합니다.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저는 불타는 지옥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여주는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회개하게 했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감정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듣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어둠에서 나오게 됩니다. 노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수년 동안 다가올 심판에 대해 말했지만 몇 명이 회개하고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오직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롯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 좋은 소식을 전파했을 때는 열방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사랑, 생명,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지옥이 있고 지옥뿐만 아니라 지옥과 사탄과 구원을 거절한 모든 사람이 던져질 불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지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와 성공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나를 위한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구원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옥과 심판을 얘기해야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일들에 관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쏟으셨고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죄의 형벌과 심판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났고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고 사람들을 겁박할 때만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옥도 실지하고 사탄도 실지하며 불못도 실지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진리이며 실지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계시되어졌고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과 승리와 지혜와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밝게 빛나며 여러분 안의 평강이 점점 더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쁜 소식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 사랑,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의 전달자이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을 전합니다. 주님,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 사랑,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의 전달자이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을 전합니다. 주님,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